뽀마는 데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컵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음료수 맛나게 드신 다음에 깨끗이 씻어 말려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실은 헤레나 실이에요. 100% 면실인데요. 뜨고 났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헤레나 실두 가지를 준비해 떠보려고 합니다. 사용할 바늘은 5호, 3mm 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 작업을 위한 돗바늘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뜨개질을 할수 있도록 컵에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펀치와 투명 테이프, 자와 종이, 그리고 펜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뜨개질을 할수 있도록 컵에 구멍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컵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구멍을 내주었는데요. 우선 종이에 0.7 간격으로 눈곱을 표시해 줍니다. 간격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해봤는데요. 0.7 간격일 때가 제일 예쁘게 무늬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7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테이프를 사용해서 컵 안쪽에 눈금이 표시된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표시된 눈금을 따라 컵 바깥쪽에 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휙 돌려가면서 간격을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눈금을 표시한 위치에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못 누르면 이게 금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펀치를 뚫기 전에 이렇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뚫고자 하는 위치에 쭉 붙여주세요. 그러면 충격을 테이프가 좀 흡수해서 금이 가는 걸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쭉 둘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표시한 점 위치에 맞춰서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점이 한가운데 오도록 펀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살살살 힘을 주면서 뚫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날 거예요. 표시한 점마다 구멍을 하나씩 차례대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는 붙여놓았던 스카치 테이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일단은 짧은 뜨개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구멍 하나에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감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세요. 이 기둥코는 전체 코스에 포함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실꼬리는 컵 뒤에 놓고 같이 짧은뜨기를 떠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코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가 되는데요. 이 짧은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내고 바늘에 걸려있는 코드를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코도 차례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고요.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를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는 처음 떴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낸 다음 다음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1단이 마무리됩니다. 2단은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 1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앞에 걸려있는 두 코를 먼저 빼내고 나머지 두 코를 한꺼번에 빼내면 한길긴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떠주시면 되세요. 바늘을 빼낸 다음 앞에 걸려있는 두 코, 나머지 두 코.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홀수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늘려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코 뜨시고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떠주시면 되세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홀수코에는 두 코 늘려뜨기, 그리고 짝수코에는 한 코, 두 코, 한 코.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만 뜨게 되실 거예요. 그 코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다면은 저희가 처음에 사슬코 3개를 떠서 기둥코로 한 코를 올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2단도 완성이 됩니다. 3단은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떠주시면 되세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코 3개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각 코마다 차례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차례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끝코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다면은 마찬가지로 처음 떴던 사슬코, 가장 위쪽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3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4단부터 7단까지는 3단과 동일한 패턴을 떠주시면 되세요. 기둥코 한 코를 올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서는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7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7단에서는 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 한 코를 올려주시고요. 위쪽에 사슬코 하나를 더 떠주세요.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사슬코 하나, 한코 건너뛴 옆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뜬 다음에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쭉 돌아서 패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면 사슬코 하나가 남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코까지 동일한 패턴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를 뜬 다음에는 사슬코 한 코를 떠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슬코를 떴던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9단은요, 사슬코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코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전단에 한길긴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사슬코 3개, 그리고 전단에 한길긴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해볼게요.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떠져 있던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사슬을 3개 뜬 다음에 한길긴뜨기 코에는 짧은뜨기를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패턴을 동일하게 계속 진행을 해서 마지막 코까지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 짧은뜨기가 끝나면 사슬뜨기로 코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차례대로 두 가닥씩 빼내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9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0단은요, 사슬코 한 코를 뜬 다음에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전단에 저희가 사슬뜨기로 계속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사슬뜨기 코에 차례대로 이동해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코 한 코를 뜹니다. 같은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떠주세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끝난 코에는 세 코, 피코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 하듯이 세 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첫 번째 사슬뜨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실두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빼낸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마저 떠주시면 되세요. 이 패턴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사슬뜨기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사슬뜨기에는 한길긴뜨기를 한코뜬 다음에 사슬코 하나 떠주고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위로 피코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사슬뜨기 3개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실두 가닥을 빼내고 뒤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피코뜨기가 끝나면 한길긴뜨기를 마저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 사슬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사슬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피코뜨기, 나머지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패턴을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패턴까지 뜬다면은 처음 시작했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 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약간의 실만 남겨놓고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실 끝에 돗바늘 깬 다음에요. 안쪽을 향하도록 바늘을 통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 사이사이로 돗바늘을 통과해 가면서 실꼬리를 감춰주세요. 저희가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실 빠짐을 막기 위해서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코로 바늘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꼬리는 가위로 잘라 마무리해 주시면 커버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를 오므릴 수 있도록 끈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사슬뜨기로 기본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은 다음 검지에 감아주세요. 바늘을 실에 올리고 한 바퀴 돌려 실을 잡아 빼냅니다. 그러면 실이 풀리지 않게 매듭코가 지어지게 되어요. 이 매듭코는 전체 코수 작업 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한번 실에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사슬코 하나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슬코를 기본 100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갖고 계신 컵의 둘레에 맞춰서 좀 넉넉하게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내면 사슬뜨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원하는 코스부터 대략 한 100코 이상 되시면 아마 얼추 맞으실 거예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테이크아웃 컵의 경우 둘레가 28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길긴뜨기가 총 60코가 나오거든요. 이 컵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사슬뜨기를 110코로 작업을 해줬어요. 참고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코를 뜬 다음에는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로 올려주시고요. 기둥코가 떠져 있는 아래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코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바늘을 빼낸 다음에 뒤에 걸려있는 코로 빼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잡아 빼낸 다음 뒤에 있는 코로 계속 빼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를 빼뜨기 하신 다음에는 돗바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을 적당량 남겨놓고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로 실끝을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 끈 아래쪽에 방울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끈과 마무리끈을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실끝을 그냥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끈을 구멍 사이사이로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점은 저희가 매 단마다 기둥코를 올려가면서 떴거든요. 이 기둥코 선이 뒤쪽으로 가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커버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게 될 거거든요. 이쪽 구멍에 끈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음 구멍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옆에 구멍으로는 다시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멍 안으로 넣었다가 옆에 구멍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왼편 구멍까지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세요. 끈이 빠지지 않도록 끈 끝에는 방울을 달아 주셔야 되는데요. 뜨는 방법은 우선 매직링을 잡아주세요. 두 번째 손가락에 실을 두번 감은 다음 빼냅니다.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잡아서 빼내고 고리 안으로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를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네 코를 떠줍니다. 고리 안으로 통과해서 실을 빼낸 다음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되세요. 세번더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매직링을 오므려 주셔야 되는데요. 끝을 잡고 살살 잡아당기다 보면 움직이는 실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 실을 잡아 빼낸 다음 남은 실꼬리를 마저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오므라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처음 떴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1단이 완성이 됩니다. 2단은 사슬코 하나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두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를 떼어주시고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코더 늘려떠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까지 두코 늘려뜨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코까지 늘려 뜨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2단도 마무리해 주세요. 3단, 4단은 코수 늘리거나 줄일 필요 없이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 코로 차례대로 이동해 가면서 짧은뜨기 한 코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4단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 코씩을 떠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 단을 뜨기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실꼬리가 안쪽에 계속 있을 거예요. 매직링으로 단단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실끝을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단을 떠보겠습니다. 사슬코 한 코를 떠주시고요. 두코 줄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통과한 다음 실을 잡아 빼내고 다시 두 번째 코로 바늘을 이동해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두 코이던 코가 한 코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코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바늘을 빼내고 다시 바늘을 빼낸 다음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코를 모두 줄이셨으면 처음 떴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끈에 고정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넉넉히 남겨놓고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방울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요.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방울에 끈을 넣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입꼬를 조여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앞과 뒤쪽으로 실 두 가닥으로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실은 내버려 두시고요. 앞쪽에 있는 실에만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코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코로만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앞서 완성해 놨던 끈을 방울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가위나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 끝을 당겨 주세요. 그러면 입구가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끈이 빠지지 않도록 돗바늘을 이용해서 끈을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방울 맞은편으로 바늘을 다시 빼내주세요. 두세 번 정도 끈과 방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히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통과시켜 볼게요.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이 되면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매듭이 숨겨질 수 있도록 방울 안으로 다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남은 실꼬리는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방울 장식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과정을 맞은편 끈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색색별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 간식거리를 넣어 주셔도 좋고요. 저처럼 단추 같은 부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큰 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기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내용물을 넣은 다음에는요. 끈을 조여 주시면 되고요. 예쁘게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수납함으로 탄생한답니다. 재미나게 보셨나요? 재미나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재미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뜨개 시간 보내세요.